네. 오늘 신규 확진자가 어제보다 100명 넘게 증가를 했고 엿새 만에 다시 400명대 중반 기록을 했습니다. 연휴 되면 만남, 이동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방역당국이 상당히 좀 긴장하고 있을 텐데요. 아, 설 연휴 앞두고 어떤 대책들 마련돼 있는지 또 지금 조치들 설 이후에 조정될 수 있는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보다 100명 넘게 확진자가 나왔는데 지금 추이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난주 까지 환자가 계속 좀 주는 추이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 2주 전에 비하면 평균적으로 하루에 국내 환자 기준으로 한 450명 발생하던 환자가 지난주 보면서는 한 380명대로 줄어드는 상황이고, 네. 이제 금주까지 이런 흐름이 계속 되기를 좀 바라고 있는 중인데요. 네. 다만 좀 지역별 편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수도권의 경우에는 250명대에서 한 3주간 계속 고정돼 있습니다. 네. 감소하지 않고 있고 지금 이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은 비수도권 쪽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예, 비수도권 쪽은 한 150명대를 기록했던 그 환자들이 이제 한 90명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수도권을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수도권 확산세는 꺾이기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예, 수도권이 지금 사실은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상황이 한 3, 4주간 계속되고 있어서 예. 저희가 계속 좀 긴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염 재생산지도 수도권의 경우에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서 예. 거의 1까지 지금 근접돼 있어서 혹여나 이제 설 연휴를 기점으로 증가세로 돌아서지 않을까 좀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휴 앞두고 상당히 좀 신경이 많이 쓰이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수도권에 많은 사람들의 감염이 계속해서 지금 정체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나마 비수도권은 안정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만 이 설 연휴에 이동량이 많아서 이게 좀 퍼지지 않을까 좀 우려되네요. 예, 사실은 이제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그래도 수도권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계속 안정 추이로 가고 있어서 예. 혹여 이제 설 연휴 때 수도권 쪽에서 이동이 많이 일어났고 다시 그 감염들이 좀 비수도권 쪽으로 각 지역으로 전파되는 양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게 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것 때문에 이번 설 연휴 때 최대한 좀 기성이나 여행 등을 좀 자제해 주십사라고 국민들께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말부터 지금 오랫동안 뭐 특별 방역 대책이라든가 아니면은 5인 이상 집합 금지 계속 유지해 왔잖아요. 수도권은 지금도 좀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이제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 시설에서도 9시까지만 지금 장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언제 이거 끝납니까? 꼭 좀 완화시켜주면 안 되나요?라는 소리가 지금 참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지금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양상이 그래도 계속 하향세라서 예. 저희도 이번 설을 좀 잘 넘기고 수도권 쪽이 계속 좀 하향세만 나온다 그러면 방역 조치들을 부분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수도권 상황이 그래서 금주 동안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금주의 수도권 쪽을 지금 계속 분석하고 지금 관측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우리가 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지난해부터 몇 번 조정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도 다시 이걸 좀 조정해야 된다, 아니면은 조정할 예정이다라는 게 계속 나왔는데 그동안 워낙에 지금 확진자 이 추이가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결정을 못 내렸는데 지금 좀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예, 준비는 하고 여러 의견들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예. 저희가 큰 유행을 겪을 때마다 그 유행에서 나타났던 경험들과 평가를 반영해서 거리두기 체계를 계속 개편해 왔습니다. 네. 이번 3차 유행도 아직 완전히 끝나진 않았지만 지금 이번 3차 유행에서 경험했던 여러 특성들이 네. 현재 거리두기 체계에서 좀 한계를 가지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반영해서 개편할 이 준비 작업에 들여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어떤 부분에서 좀 한계 같은 것들이 좀 느껴지던가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난 1, 2차가 이 다중이용시설의 집단 감염 중심으로 확산됐었기 때문에 예. 현재의 거리두기 체계가 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각종 운영시간 제한이나
숙박 금지 같은 그런 이 제한 조치들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지난번 2차 유행했을 때 5월에 클럽발 이렇게 막 확산되고 예, 막 그랬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3차 유행을 겪으면서 저희가 좀 파악하고 있는 거는 예. 지역사회 유행이 굉장히 커지는 대유행으로 들어갔더니 예. 오히려 다중이용 시설 유행보다 개인 간의 접촉에 의한 모임들이나 약속 같은 걸 통해서 전파되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더 커진다는 점 하나고요. 예.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다중시설을 막아서 그거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인 피해가 너무 크다는 점도 함께 좀 발견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3차 유행을 통틀어서 가장 좀 효과가 컸던 예. 조치가 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였고요. 네. 이 조치는 사실은 기존의 거리두기 체계에 없던 조치였습니다. 네네네. 다중이용 시설보다는 그냥 모임 자체를 억제하는 조치였는데 효과적이었다는 평가였고요. 예. 그런 점을 좀 반추해서 좀 지속 가능한 체계로 거리두기를 계속 이행하려 그러면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규제 체계는 좀 최소화시키면서 완화하고 예. 대신 방역 수칙을 좀 철저히 준수하는 쪽으로 바꾸고 이 개인에 대한 어떤 방역 강화 관리를 좀 강화하는 쪽으로 균형을 맞춰야 될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차 때 신천지발 그리고 이제 2차 때 뭐 이태원 클럽발 이렇게 다중 이용 시설을 통해서 확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조치로 거리두기 체제를 바꿔 왔었는데 3차 좀 장기화되면서 지켜보니까 이거는 클럽발 뭐 이런 거보다는 지역 확산에 보다는 개인 간의 접촉이 많이 늘고 있고. 그러면 5인 이상 집합 금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고 그럼 바뀌게 된다 그러면은 뭐 9시가 넘어가면 뭐 영업 금지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조정될 여지가 있어 보이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우선 집합 금지 쪽은 좀 최소화해야 된다는 문제 의식을 전문가들도 모두 공통적으로 좀 지적하고 있는 중이고요. 예. 그래서 아예 운영을 못하게끔 막는 거는. 가장 좀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운영 시간 제한도 좀 더 영향성을 좀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지금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네네. 이런 부분들이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는 사실은 생업시설의 이 영업을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어서 지속 가능성을 굉장히 떨어뜨립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쪽으로 해결을 예.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 거리두기 개편은 언제쯤 발표가 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아마 설 이후에 본격적으로 작업을 착수할 예정이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여러 의견들을 좀 함께 수렴해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전문가분들뿐만 아니라 해당 이제 업종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네. 여러 의견들을 좀 더 광범위하게 정치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 지금 이 3차 유행이 좀 그래도 안정적으로 감소를 해야지 중간에 한번 체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체계보다 갑자기 뭐 확산이 새가 늘어난다거나 이래버리면 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런 상황들을 좀 보면서 갈 거라서 예. 설 이후에 좀 본격적으로 사회적 논의에 접수하되 만료 시점을 딱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게 이번 설 연휴를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아무래도 뭐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한다곤 하지만 그래도 워낙 안 모였다 보니까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잠깐이라도 뵙겠다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고 마트 같은 곳 지금 많은 분들이 몰려있다고는 하는데 이런데 지금 어떻게 방역관리 같은 것들은 잘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일단 저희도 총력을 다해서 그런 방역관리들은 좀 강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 대형마트라든지 백화점 쪽에 대해서도 뭐 시식 행사라든지 뭐 이 행사 같은 것들도 금지시키고 매일마다 점검을 좀 하고 있는 중이고 네. 또 아무래도 그래도 기성을 하시는 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고속도로 휴게소를 비롯해서 사람들이 많이 집합할 수 있는 곳들에 대해서는 방역 조치를 계속 강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추석 때가 사실 그전 추석 때에 비해서 한 30% 정도 이동은 줄었지만 그래도 예. 상당한 분들이 이동을 하긴 했습니다. 지난 추석 때에도. 네네. 그 이후에 한 2, 3주 뒤에 추석으로 인한 감염 확산의 여파는 별로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지난 추석 때는 하루 환자가 한 70, 80 정도 발생하던 상황이었고
예, 지금 한 300에서 350 사이를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추석 때보다 지금이 훨씬 상황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예, 예, 안 좋습니다. 예. 근데 그렇다더라도 좀, 국민들께서 좀 잘 도와주시면, 네. 지난 추석과 같이 좀 잘 넘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면서, 방역 관리를 좀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질문 좀 드려볼게요. 아니, 그, 모이지 않아야 된다는 건 맞는데, 워낙 가족들끼리 못 만나 보니까, 과태료 내더라도 우린 만나야겠다라고 좀 가시는 분도 계실 것 같거든요. 예.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사실은 안 모이시는 게 제일 낫긴 낫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이 좀 위험한 상황이고, 예. 이게 그, 가족 모임들이 좀 위험한 게, 다양한 지역에서 모이시게 되면 예, 예. 이렇게 늘 보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보다는 자주 못 보는 분들이 모이는 게 좀 위험합니다. 그 모임 속에서는 잠복 감염이나 무증상 감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위험성이 좀 커지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모이실 때 가급적이면 그 사실 가족끼리 마스크를 쓰고 방역수칙을 지킨다는 게 상당히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는 예, 예. 예, 가급적 안 모이는 게 좀 최선이고, 만약에 모이신다 하더라도, 혹여 증상 같은 게 나오진 않는지, 그 이후에, 예, 예. 좀 잘 보셔야 될 겁니다. 혹시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검사를 받는다든지, 예. 그래서, 이게 제일 어려운 경우가 무증상 감염이라서, 예. 무증상 감염자가 가족 모임에 들어갔다가, 본인도 모르는 새 다른 가족들을 감염시키고, 그게 점점 번져나가기 때문에, 네, 네. 혹여, 그런 가운데서도 누구라도 한 명 빨리 검사를 받아서 이게 우리 가족들에서 이런 것들이 퍼지고 있구나를 좀 빨리 알게 되면 네. 더 퍼지기 전에 그래도 빨리 잡아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안 모이시는 거고 예. 모이시더라도 가급적 이런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시고 조심하시면서 네네. 그 이후에도 계속 좀 신경을 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뭐 특별 방역 대책 발표하는 거 보니까 되도록이면 고속도로 대중교통 대중교통보다는 개인 차량 이용하라고 권하시더라고요. 예. 이게 모르는 사람들끼리 다양한 곳에서 모르는 사람들끼리 밀폐된 장소에 같이 모여 있는 것 자체가 위험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예. 가급적이면은 이동하시게 되면 4차로 이동하시는 게 낫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이 밀폐 장소에서 여럿이 같이 모여있는 경우면 네. 마스크 착용하고 손 씻는 거를 통해서 혹여라도 그 안에 감염자가 있다더라도 감염이 안 되게끔 방어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네. 같이 식사하는 것도 좀 걱정이잖아요. 예, 식사는 사실 좀 위험한 행위라서 식사를 하시게 되면 사실 대화를 안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대화를 하실 때는 마스크를 쓰고 식사는 예. 좀 빨리 끝내시는 게 다만 이제 이런 방역 수칙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분들끼리 모여서 지키기에는 예. 상당히 쉽지 않을 거란 판단입니다. 그럴 때는 정말 가족의 좀 어르신들이 우리 좀 잘 하자 마스크 쓰자 되도록이면은 식사는 좀 떨어져서 먹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 설 연휴에도 임시선별검사소 이쪽은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임시선별진료소도 저희가 좀 평소에 그 가용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을 부분 축소할 뿐 네. 중요한 곳들은 대부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필요하시면은 보건소 홈페이지나 혹은 1339 같은 곳에 연락을 해서 알아보시면 예, 예. 예, 근처에서 검사를 받으시는 것들을 함께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보건소 홈페이지라든가 국번 없이 1339 여기 걸어서 확인해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 연휴에 쉬고 있는데 좀 나 갑자기 발열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좀 뭔가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일단은 선별진료소를 가서 검사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예. 혹시 몸이 좀 많이 안 좋으시고 의료기관을 갈 때에는 1339로 마찬가지로 전화를 하셔서 네. 설 연휴에 그런 비상진료를 담당하는 기관 의료기관들이 지정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그쪽으로 그래서 들르시면은 거기에 따라서 예, 예. 코로나 검사와 응급진료가 동시에 진행되게 됐습니다. 예, 중앙사고수습본부에 계신 분들도 계속 특별근무 하셔야 되나 봐요. 예, 저희는 지금 좀 중요한 시기인지라 그렇습니다. 그러시군요. 죄송합니다. 참 이게 지난 추석 때도 저희가 연결해서 추석 때 잘 못 보내실 것 같아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국민들이 설 연휴 끝나고 나면 이제 백신 접종 뭐 한다더라라는 이제 보도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거 보니까 26일쯤부터 우리가 맞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맞는 거는 그냥 일반인들이 맞는 건 아니잖아요. 예, 백신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네. 저희가 안내가 나갑니다. 우선 26일부터 시작되는 1차 백신 접종은 저희가 의료진들과 네. 그러니까 코로나19 쪽 전선을 최일선에서 담당하고 계시는 의료진들과 그리고 지금 가장 많은 이 피해가 나오고 있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쪽의 어르신들 네. 이 두 그룹을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접종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 이후에는 이제 고령층 전반으로 접종 대상이 확대될 거라서 예, 예. 이 접종에 대해서는 연락이 가고 연락이 가면서 어떻게 접종받을지 방법도 같이 안내드리게 됩니다. 아직은 그럼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이 집단 면역에 도달하는 시점은 언제쯤으로 예상하세요? 집단 면역은 지금 목표는 모든 분들이 한 번이라도 접종받는 시기를 9월 정도로 예. 그리고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시기는 11월로 지금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가을 지나야 될 것 같아서 예, 계속해서 다만 집단 면역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 예방접종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코로나19의 그 감염 양상은 축소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치명률이 네. 60대 이상과 60대 이하가 굉장히 다릅니다. 고령층에서 집중적으로 치명률이 올라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고령층부터 접종을 차근차근 늘여나가기 시작하면 아마 이 감염의 확산 정도도 조금씩 떨어질 거고 네. 특히 이제 치명률 사망하시는 분들 자체가 대폭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저기 이 질문 좀 드려볼게요. 3월이나 4월쯤에 4차 재확산이 있을 것 같고 이때는 한 2천 명까지도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더라라는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여러 전문가, 학계에 계신 전문가분들께서 이런 예측 모형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으면 예. 이런 예상들이 된다라는 결과들이 최근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게 계속 확산과 억제를 반복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예, 예. 기존에 해왔던 그런 양상들과 그다음 특히 이제 변이 바이러스라든지 위생 변수도 지금 상당히 있는 편이라서 네.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 전에 한두 차례 정도의 유행을 피할 수가 없을 거다라고 하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저희로서도 지금 그런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었다고 판단하고 있고 네.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면서 다만 최대한 좀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노력들을 강화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연휴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께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시죠. 예, 뭐니 뭐니 해도 지금 사실은 수도권 쪽의 상황이 계속 좀 어려운 국면이라 네. 계속 저희가 좀 어렵지만 부탁드리는 게 특히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귀성하시는 여행자분들이나 여행하는 분들은 좀 자제해 주십사라고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좀 어려운 부탁이지만 실제 그리고 그 가족분들이나 함께 다니는 분들이 좀 안전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네. 이번 설 연휴도 좀 최대한 귀성이나 여행은 좀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집안의 어르신들 이 방송 좀 들으시면 자녀들에게 잘 말씀 좀 해주셔서 이번엔 좀 비대면으로 좀 갈 수 있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손영래 사회전략반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